KTV 추억의 문화영화 48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정은영, 성우 박의주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1988 서울올림픽 개최지 발표 영상과 올림픽 주 경기장에 펄럭이는 올림픽키 개회식의 공연과 선수 입장 및 성화를 점화하는 모습에 이어 필드 하키, 여자 핸드볼, 레슬링, 복싱, 탁구, 양궁 경기 장면이 이어진다.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다시 보는 제24회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의 시작,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1981년 9월 개최가 결정된 후부터 온 국민의 기대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981년 대한뉴스 1988 올림픽 서울 개최가 발표되자 행사장에 참석자들이 환호한다. 세울 상카운데이 세울 52대 27 일본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올림픽을 개최하는 14번째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 나라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1984년 올림픽촌 관련 대한뉴스 88 서울 올림픽이 치루어질 올림픽촌 모형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과 풍납동 등 5개 동 167만 평방미터에 들어설 국립경기장은 왼편에 수영장과 체조경기장이 오른쪽에 펜싱과 역도 자전거 경기장이 들어서며 위쪽에는 체육공원이 아래쪽에는 기념공원이 그리고 올림픽회관과 체육회관이 세워집니다. 이곳 경기장은 오는 2월에 착공해서 88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잠실에 건설 중인 올림픽 주 경기장은 84년 2월 현재 93%의 공사 진척을 보이면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7만 5천 개의 좌석을 갖추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에서는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회식, 육상, 축구, 럭비, 필드하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자 설치, 지붕 철판 덮기, 잔디 깔기, 전광판 설치 등의 공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 1977년 11월에 착공한 이 경기장은 금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987년 성화봉송주자 모집 관련 대한뉴스 성화봉송자 모집의 접수 현장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8688 대회의 성화를 스스로 봉송하겠다는 국민들의 열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예로운 성화봉송자의 접수는 읍미은봉사무소에서 3월 22일까지 실시합니다. 1988년 문화영화 거리의 질서 모두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차들이 오가는 대로를 무단횡단한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각 없는 어린이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몇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흐려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에 이어 백화점 직원들이 영어 강의를 듣는 모습이 이어진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언어 소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어를 익히는 등 지금 우리 모두는 인류의 재전을 치르게 된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맡은 바 일터에서 잘해가기 위해서 모두들 애쓰고 있습니다. 백화점 유니폼 차림의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문을 연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백화점으로 들어온다. 또한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정성껏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판매원들이 친절하게 웃으며 내 외국인 손님들에게 옷이나 액세서리를 골라준다.
외국 사람과 첫째 마주치는 사람이 택시 기사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외국어 회화를 마다 않고 하루에 몇 마디씩이라도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녀에게 행인이 영어로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애쓴 보람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받은 외국인 남녀가 택시에 오른다. 이제 외국인을 안내하는데 불편 없는 기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sir? Sejong Cultural Center? Yes, sir. 자막, 올림픽 마스코트. 상모를 쓰고 오륜 메달을 건 귀여운 호랑이. 1988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엽서를 통한 국민 투표로 호돌이가 최종 결정됐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88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휘장과 마스코트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1983년 대한뉴스. 작품들을 면밀히 심사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을 얻어 내외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휘장은 서울대학의 양승춘 교수가, 또 마스코트에는 김현 씨의 작품이 채택됐습니다. 마스코트는 친근하고 씩씩한 한국산 아기 호랑이를 주제로 했으며, 휘장은 우리 민족 전래의 문양인 삼태극에서 작상해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로의 전진을 표상화한 것입니다. 1987년 호돌이 연날리기 관련 대한뉴스. 내년에 열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원하는 호돌이 연날리기 대회가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174개 참가국기가 수놓아진 가오리연 80여 개를 이어서 만든 호돌이 만국기연 등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호돌이 화문석 관련 대한뉴스. 예로부터 유명한 강화 화문석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호돌이 무늬를 넣느라 분여자들의 일선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화를 든 호돌이와 오륜기 등의 문양을 넣어 돗자리를 짠다. 이 강화 명산물은 다른 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왕골로 만드는데 강화 읍내 토산품 판매장에서 새벽 2시 반에서부터 5시 사이에 모두 다 팔려나가곤 합니다. 자막, 개막식 주요 장면. 지난 감동과 많은 화제를 남긴 개막식.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섰고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막식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개막식 방송 시청률이 85.3%에 육박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관련 대한뉴스. 1988년 9월 17일 오전 오대양으로 열려져 있는 한강에서 방상제가 시작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 식전 행사 해맞이가 펼쳐졌습니다. 5천년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용고 행렬에 이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하나 되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천지인. 현대 무용수들의 태초의 빛 매스게임에서 웰컴 어서오세요를 그려보였습니다. 대회 휘장기를 든 300명의 기수단이 입장하고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를 상대로 한글, 가나다 순서에 따라 160개 참가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분당국인 동독과 서독이 입장하고 전통적인 차림의 몽고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규모인 770여 명의 미국 선수단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사정이 어려운 여러 나라도 참가하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 나라들도 화합과 전진을 내세운 서울올림픽에 나왔습니다. 이념과 종교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를 이룬 완전한 올림픽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실로 몬트리올 대회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과 서, 남반구와 북반구가 함께 올림픽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했을 북한만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600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맨 마지막으로 입장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인류 화합의 큰 축제를 벌이게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만들어 보인 화합의 뜻은 하모니의 글자를 새기는 가운데 역대 올림픽의 한국인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나와 개양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안에 올림픽기가 개양되고 흰색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육상인 손기정홍으로부터 성화를 받은 임춘혜 선수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다음 성화대에 이르러 성화조마자 3명에게 넘기자 성화대 아랫부분이 곧 승강기로 변해 성화로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낙도의 체육교사인 정선만 씨와 마라톤 선수 김원만 씨 그리고 서울예고 학생 손미정 양 등 3명의 보통 사람들이 태양의 불을 성화로에 옮겨 붙였습니다. 자막 영광의 메달리스트 160개국 13,60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 대회 한국은 종합 4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명승부를 펼치는 선수들의 값진 땀방울에 전 세계인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번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메달을 차지한 여자 하키. 결승전에서 강호 소련을 21대 19로 물리치고 우리나라 국기 사상 첫 금메달의 영광을 하는 여자 핸드볼 선수들. 레슬링 자유형 82kg급의 한명호 선수는 부상의 악조건을 딛고서도 금메달을 따냈으며 복싱 플라이급의 김광선 선수는 결승에서 동독 선수를 4대1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탁구 여자 복식에서 양영자 시연자 화조가 중국의 자오즈민 찬징조를 물리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전을 벌인 남자 탁구 단식에서 유남규, 김기택 두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양궁 여자 개인에서 김순영 선수 등 3명의 1, 2, 3위를 박성수 선수가 남자 개인에서 은메달을 단체전에서는 남녀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올림픽 대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내는 한편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총 33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시킨 우리나라 선수들. 온 국민에게 무한한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줬다는 점에서도 메달의 값어치는 소중한 것입니다. 종목별 메달리스트들이 감격해하는 장면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 내외가 여자 필드하키 선수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흐른다. 선수들의 피땀 어린 훈련과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의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으로 오늘의 이와 같은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자막 1988 서울올림픽의 의의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세계인 화합의 장으로 냉전시대 동서진영의 갈등과 불화를 해소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의 문을 열었던 세계인들이 그 문을 다시 닫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알았다. 건강할 때는 병들었을 때를,
조용한 날엔 폭풍의 날을 잊지 말라. 앞으로의 올림픽 운동은 서울올림픽 이전에 갈라진 올림픽을 잊어선 안 된다. 1989년 문화영화 제24회 서울올림픽 폐회식에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달을 띄워놓고 헤어지는 아쉬움의 맥박 소리, 눈물방울로 때리는 듯한 저 소리,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슬픔의 마당이요. 경기장에 불꽃이 타오르고 입장한 선수들 사이로 길이 놓이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연자들과 선수들이 어우러져 강강술래와 상모돌리기를 하기도 한다. 선수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카메라를 향해 손키스를 보내며 즐거워한다. 배가 떠난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다. 믿을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새롭게 흐르는 한강의 기적을 보았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던 나라, 초연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땅, 지금도 총구가 맞서 있는 두 동강 난 땅, 지구상에서 분열과 대립이 가장 두드러진 땅, 그 비극의 땅 위에서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함성이 고동쳤다. 시대의 요청인가, 신의 섭리인가, 분단의 아픔에 신음하는 한국인들이 인류의 소명을 받았다. 근대올림픽 정신의 꽃, 평화의 깃발을 한국인들이 높이 세웠다. 올림픽, 한국인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묵묵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인들은 그렇게 올림픽이 요구하는 일을 말없이 해냈다. 이제 세계는 하나다. 가슴으로 말하라. 가슴으로 들으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는 가슴으로 써야만 한다. 피어오르는 서울의 신화여, 영원히 계속될 서울의 신화여, 서울올림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올림픽은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린 제24회 서울올림픽. 그 환희와 벅찬 감동의 순간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다시 보는 제24회 서울올림픽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